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필러 퍼짐의 예.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제 코필러 퍼짐 때문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아 요거는 한번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코필러 중에서 이제 코필러 맞고 퍼진 원인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고 치료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코필러 퍼짐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전에 이제 코필러 퍼짐 거기다 이제 덧붙이기 필러 하는 거 포스팅한 게 있고, 이런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성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예. 수년간 수차례 걸쳐서 코필러를 맞았대요. 근데 점점 코대가 퍼져 보여서 1. 그냥 놔두면 좋아지나요? 2. 녹여야 하나요? 3. 녹이고 다시 시술할 때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제 답변은 그냥 놔둬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녹이고 다시 시술해도 재발이 가능하지만 덜 발생이 되도록 필러 성분에 대한 조언을 좀 같이 드렸습니다. 네. 원장님이 물어보신 코필러 퍼진 게 뭐냐 네. 이런 상태죠. 정말 많으세요. 네. 여러 번 코필러가 워낙 대중화되고 많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맞고 가라앉으면 거기다 또 맞고 또 맞고 해서 점점 콧대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뚱뚱해지는데 두툼해지고 계속 덧붙이기로 이제 맞다 보니까 사자코처럼 돼서 오시거든요. 예. 사자도 찾아놨습니다. 사자코, 야수코, 아바타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필러를 시술할 때 라인을 잘못 맞춰서 너무 많은 양을 넣어갖고도 이렇게 사자코가 되지만 덧붙이기 코필러를 하거나 아니면 코필러를 하고 계속 시간 지나면서 퍼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필러 퍼짐이라는 건 이런 모양인데, 코필러가 퍼지는 거랑 후기 부종과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짐은 그냥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넓어진 거고, 후기 부종은 괜찮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백신을 맞았거나 몸 컨디션 안 좋았거나 전날에 술 많이 먹었거나 했을 때 확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게 이제 지연성 후기 부종이고, 코필러 퍼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볼륨 많아 보이는 현상이에요. 한번 시술을 했는데 그 필러가 주변에 물을 흡수하면서 한번 맞았는데도 네. 점점 퍼질 수도 있고, 한번 맞았는데 가라앉으니까 거기다 이제 덧붙이기 코필러를 네. 해서 필러 볼륨이 점점 많아지는 거에다가 또 물을 흡수하니까 점점 퍼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물을 흡수해서 퍼져 보이는 그런 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약간 피부가 네. 투명하고 더 심하면 푸르스름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있고 밑에서 필러가 볼륨이 생기면서 점점 팽창을 하니까 피부가 이제 장력이 생겨서 이렇게 얇아집니다. 얇아져서 네. 그 밑에 필러가 비쳐 보이는 거죠. 심하지 않으면 이 정도지만 심하면 시푸딩딩해 보여서 틴달 현상이 네. 생겨서 파란색으로 돼서 오세요. 눈밑 필러도 시술하고 피부가 얇으니까 틴달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코 필러도 퍼짐 현상이 생겨서 심해지면 틴달 현상이 생겨서 푸딩딩해지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후기 지연성 부종 얘기는 링크 걸어놓은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네. 동영상 으로도 또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퍼져 보일까요? 필러를 제일 많이 쓰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고 네. 히알루론산은 자기 볼륨보다 수십 배 되는 물을 끌어당겨서 갖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광주사로도 쓰고 네. 보습제로도 쓰고 그러죠. 자기 볼륨이 요만큼이었는데 물을 점점 흡수하면서 볼륨이 불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져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덧붙 치기 코필러를 하면 코라는 게 무한정 이렇게 쭉 높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옆으로 이제 퍼지게 네.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덧붙이기 계속 하다 보면 옆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점점 불어나면 콧대를 지지하는 조직이 뼈는 제일 밑바닥에 있지만 그 위에 지방이나 섬유 조직, 피부 이런 것들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피부도 얇아지고 그게 점점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필러 퍼짐 현상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은 양의 필러를 맞았다 하더라도 코 피부가 얇고 진짜 막 야들야들 하신 분들은 퍼짐이 더 잘 생기고 비쳐 보이는 것도 더 잘 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잘 안 퍼져 보이고 덜 비쳐 보이고 개인의 특성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코 필러 퍼짐의 치료는 녹이지 않고 자연 흡수를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히알루론산 필러가 녹일 수 있다는 뜻이지 저절로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개념의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위가 콧대, 애교, 눈밑, 예. 이마 중간 부분 이런 데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었다 하더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거는 녹이는 주사 쓰면 다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콧대 필러를 놨는데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그런 애들은 자연적으로는 안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녹이는 히알라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단 덜 붓고 덜 멍들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코필러 녹이고 왔는데 막 탱탱 붓고 참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코필러를 녹여야 되는 상황도 가급적 멍도 덜 들고 일단 멍만 안 든다 하면 녹아서 없어지고 하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덜 불편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녹인 후에 다시 코필러를 맞으면 또 퍼지나요? 이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을 네. 담고 있어요. 많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 녹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로 다시 시술을 해요. 그러면은 많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는 조직이 많이 늘어나서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필러를 넣는다 하더라도 또 퍼지기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녹이고선 일주일 만에 다시 시술을 해도 상관이 없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퍼졌던 경우는 녹인 다음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긴 하는데 높았던 콧대가 한 달 동안 낮은 상태로 있으라고 하면 상실감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은 고객분들한테 맡기는데 이상적인 거는 많이 퍼졌던 경우는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퍼졌던 분들은 다음에 쓰는 필러 재료가 좀 덜 퍼지는 필러를 쓰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필러의 구조가 단상성이냐 이상성이냐 이게 있어요. 네. 단상성 이상성 얘기는 단상성은 그냥 꿀이다 보시면 되고 이상성은 샤베트 얼음 꿀은 놓으면은 그냥 쭉 펴지지만 얼음 가른 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상성 필러가 콧대를 세우고 하는 데는 더 좋고 단상성 필러가 퍼지는 면을 시술하는 데는 좀 더 장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구별 없이 시술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코필러가 퍼져서 녹이고 네. 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차이를 고려를 해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별로의 성질 바이페이직이라고 쓰는 게 이제 이상성이고 네. 모노페이직이라고 쓰는 게 단상성입니다. 외국 걸로는 대표적인 게 레스틸렌이 이상성 주비덤이 단상성 국내 거 중에서는 이브아르 큐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성이고 나머지 것들은 단산성 단상성이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는 것 같아요. 필러가 또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러 퍼짐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고 그냥 두면 좋아지진 않는다 네. 녹이고 재시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퍼져 있었으면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떨까 네. 그래도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좋은 제품 품으로 네. 하시는 게 좋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